오늘이 4월 3일 제주 4.3 사건의 날입니다. 우리가 제주 4.3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분명한 입장이 오늘 제가 페북에도 올리고 오늘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만은 광복 해방의 심각한 해방의 심각한 혼란기에 대한민국 건국을 막으려고 했던 김일성 혹은 박헌영의 남로당 일당들이 주축이 돼서 건국 방해를 위한 그러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뭐 좌파들은 이것을 제주 양민들의 폭동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 양민들의 폭동이 아니라 공산 세력들,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폭동이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선을 그어야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상 문제를 걸고 왔던 것은 이러한 폭동 주동자들이 추념 그 사상의 희생자로 같이 추념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다. 사상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맞물려 있고 그들이 그 혼란기에 남로당과 김일성 세력들에 의한 그러한 일부 그런 공산사회주의자들의 폭동이다. 그것을 제주 양민들의 폭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주 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대탄 우리 법률상임고문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고 우리 공화당의 정리도 4.3에 대한 정리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또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뭐 양쪽에 있어서 희생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억울하게 희생된 그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국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북동의 주동자들하고는 분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향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당에서 오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성명서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 4.3 사건의 북동 주동자들과 소위 그 억울한 제주 양민들의 학살된 또 죽음을 당한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공화당 분리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YTN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좌파들이 해방 이후에 지식인들의 70% 이상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거의 다 뭉쳐있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갖다 대면 잘못된 거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김일성의 사회주의 국가가 됐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알아야 됩니다. 좌파들은 항상 지금의 잣대로 과거의 역사를 자꾸 단절을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분명한 입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냈고 제 페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3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이 붙으면 분명한 입장을 오늘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 공화당의 분명한 입장을 여러분들이 견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혼란기에 오더라도 이러한 사상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상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의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가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노 민생 1년 동안 민생 챙기지 못했다. 노 협치
야당이 이재명 방탄을 한다 하더라도 협치를 하는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협치를 잘할 줄 알았는데 왜? 뭐 정치적인 보수 정치권에 빛이 없잖아요. 그걸 잘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협치하지 않고 노개혁, 개혁을 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개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혁은 한 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 중에서 우리가 3대 개혁이라고 노동, 교육, 연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3대 개혁보다도 더 앞에 정치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과 386 운동권들이 손을 잡은 거예요. 386 운동권 출신 의원들 또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이 방탄국회 전에는 퇴출 상대가 되잖아요. 이제 386 운동권들 뒤로 물러나락하는 것이 민주당의 보편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이었죠. 근데 이재명이 이 방탄에서 이겨 나와 벗어나려니까 퇴출 대상인 운동권들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인사 배정을 보면은 운동권들을 전면에 다 내세웠다. 이것이 이재명과 386 운동권들의 야합입니다. 386 운동권이 30년을 지금 운동권 그거를 우려먹고 있는데 이러한 야합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너무 오만하다. 소위 장재원이 실세라는 거 다 알고 청와대 그때 저 용산 대통령실에 이 장재원 소위 추천 인사들에 대한 1차 정리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하는 행태는 국민을 너무 무시한다. 권력을 가지시면 안 되는 자들이 권력을 가져서 권력의 무게를 이겨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이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전망이 저는 어둡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30% 박스에 갇혀버린 입장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무능무책임한 국민의힘과 부패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중앙정치의 양당의 폐해가 청주시의회도 그렇게 가고 있다. 21대 21 이렇게 시의회 구성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빡 반반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한 분이 돌아가셔서 21대 20이 되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되면은 또 반반을 해서 시정이 제대로 안 될 거고 국민의힘이 되면은 중앙정치에서 배워서 역으로 또 일당 독식 체제로 갈 거다. 그렇기 위해서 이러한 양당의 피해를 종식시키고 정리해 줄 수 있는 후보가 저는 유권진 후보다 이렇게 봐서 싸우지 않는 청주시민만을 위하고 청주시만을 위한 그러한 정치 그러한 불꽃이 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 그런 후보로서 유권진 후보가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